구를 포함해서 그 라인을 탔던 선수들이 울산 시민에 많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좋은 터치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네, 김소웅 선수가 이렇게 또 한 건 해줍니다. 김소웅이 선제 득점을 기록하면서 후반전 이른 시간 홈팀이 앞서갑니다. 네, 김소웅 선수는 제가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 선수가 슈팅이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아,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몸을 완전히 꺾으면서 골문 구석으로 또 오른발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김소웅의 깔끔한 득점, 벤치와도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린 선수 김소웅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한 번에 갔습니다. 자, 아직 있는데요. 넘어졌습니다. 네, 주심의 판단은 페널티킥이래요. 네. 상대는 이선일 골키퍼. 심호흡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신영준 13번째 득점! 네, 감사합니다. 신영준 선수 이렇게 네, K3리그 현재 지금 득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서동현과 함께 이제 득점 1위로 올라가게 된 신영준. 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진 세리머니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신영준 선수 오늘 이 관중들의 지금 환호까지 또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부산은 이미 두 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은옥 왼쪽으로 내줍니다. 구종욱. 네, 왔는데요. 자, 골! 들어갑니다. 울산 시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영경이 따라가는 득점. 네, 지금 전반전부터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이영경 선수가 네, 후반전에 결국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쓰리톱으로 나오게 된 김은옥, 구종욱, 이영경까지 세 명의 선수들이 합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센터라인 부근에서 띄워줍니다.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골이 들어갑니다. 울산 시민 동점골! 오민석이 기록합니다. 네, 지금은 와, 이게 지금 굉장히 전반전에 골이 안 들어가다 후반전에 지금 엄청난 승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에이, 이영경 선수가 또 머리로 떨어뜨려줬네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울산 시민 포기하지 않았고 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원점. 네, 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부산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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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잠깐만. 출발! 좋습니다. 신영준! 신영준의 극적인 득점! 네, 신영준 선수 득점왕에 대한 욕심을 또 이렇게 경기 막판에 와, 이걸 또 골로 연결시키네요. 부산 교통공사에게는 승점 석점을, 본인에게는 단독 득점 1위를 알리게 되는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칭 스태프들까지 다 나왔거든요. 신영준 선수가 저 슈팅을 굉장히 잘해요. 이 몸을 꺾어서 차는 슈팅.